Worldwide K-pop Channel 1 The K. 둘셋 퍼.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거친 상남자로 돌아왔습니다. 아, 겉은 굉장히 거칠고 또 와일드 해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굉장히 여리고 여자의 마음을 얻고 파는 그런 순정마초 반항아 이미지를 변신해봤는데요. 내가 상남자라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이가 난다. 상남냄새 난다. 냄새!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남자 댄스를 준비했습니다. 상남자 댄스 마스터 하시면 여성분들도 상남자가 되실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모두 방탄소년단과 함께 렛츠 댄스! 배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나 너무 고파 배고파 너의 오빠 널 갖고 말 거야 두고 와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흔드는 건데 흔드는 건데 첫 번째 보여드릴 안무 포인트는요 바로 킹콩 춤입니다. 네, 일단 양쪽 팔을 둥글게 모아줍니다. 앞에 그녀가 있다. 해보니 미녀가 있다. 미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쿵쾅 쿵쾅쿵쾅 쳐줍니다. 귀엽게 섹시하게 오로지 상남자 상남자 표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딱 네 번만 하면 됩니다. 참 쉽죠잉? 응? 네, 두 번째 춤은 바로 면도 춤입니다. 이 춤의 포인트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제일 잘났다 라는 식의 느낌만 딱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머리를 쓸어 넘겨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면도가 잘 됐다. 턱을 싹 넘겨줍니다. 바지춤을 싹 올려주시면 되고요. 먼지를 이렇게 탁 털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 친구 이거 먼지가 오늘따라 굉장히 많이 붙은 것 같은데요. 먼지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털어주시면 되고요. 어렸을 때 다들 친구 한 번씩 이렇게 놀려보셨죠?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이렇게 얼굴을 싹 가려주시고 손가락으로 놀려 놀려 이렇게 콕콕 찍어주시면 이 안무는 완성됩니다. 나를 자꾸 놀려 놀려 헤이! 아, 제가 깜빡했고 헤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헤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라는 그런 표정으로 거울 앞에서 헤이! 네가 뭔데 너만 잘났어 왜 나를 자꾸 놀려 놀려 널 났어 난 달랐어 네가 뭔데 너만 잘났어 왜 나를 자꾸 놀려 놀려 너 이제 그만 홀업 홀업 꽉 잡아 날 덮치기 전에 내 맘이 널 놓치기 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안무는요. 네. 안타깝게도 이 안무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자세히 안무를 보신 후 이름을 지어주시면 저희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 사인 CD와 함께 아니 평생 이 안무 이름을 그걸로 쓰겠습니다. 일단 말 안 듣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난 상남자니까 한 몇 살 다른 거예요. 가서 딱 잡습니다. 찌릅니다. 그리고 뿌리쳐요. 그리고 다리를 같이 사사사삭 비벼주죠. 네, 비벼줍니다. 좋죠. 다른 쪽 팔로 찔러줍니다. 찔러. 그리고 다시 부딪힙니다. 이어타. 아, 아팠어요. 네. 그리고 다시 비벼주죠. 사사사사사. 이때 포인트가 있는데요. 앞을 딱 째려보면서 내가 상남자다. 이 안에 너 있다. 이미 내 거다. 너무 왔다 이런 표정을 해주면 그럼 100점입니다. 네.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춤을 춘 부분에 바지 중앙부를 잡으셔야 돼요. 왜요?
내 거다. 아, 이게 내 거다. 이게 내 바지다. 이 바지야 내 거다. 꽉 잡아 날 덮치기 전에 내 맘이 널 놓치기 전에 See what you want, see what you want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배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난 너무 고파 배고파 너의 오빠 널 갖고 말 거야 두고 맞다. 거칠겠다. 떠! 이 눈빛이 이 안무의 포인트니까요. 예.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번 2014년은 상남자가 됐으니까요. 예. 방탄소년단과 함께 멋진 상남자 되세요. 예. 예. 그럼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의 렛츠 댄스였습니다. 예. 예.